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날씨도 좋은데 테라스에서 커피나 한잔 해야지. 아, 애들이랑 남편 오기 전까지 여기서 좀 쉬다가 다시 맛있는 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쪽에 파란색 새가 왠지 잘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좀 아파 보이는데. 어디 다친 건가? 괜히 걱정되네. 안 되겠다. 내려와 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너 어디 다쳤니? 어떡하지? 계속 여기 있다가는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너 잠깐 우리 집에 가 있을래? 자, 이리 와봐. 자, 이쪽으로 와봐. 그래도 밖보다는 집 안에 있는 게 훨씬 너한테 안전하긴 할 거야. 좀만 기운 나면은 그때 밖으로 다시 보내줄게. 알았지? 일단 물부터 마셔야 되겠다. 너 목마르지? 그래. 잠깐만. 아, 새한테 줄만한 물이 있나? 여기 딱 있네. 그러면 일단 물부터 좀 주고. 짠! 자, 마셔. 어때? 기운이 좀 나? 아유, 다행이다. 엄청 신경 쓰였는데. 그러고 보니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안 정했네. 아, 뭘 먹지? 고민이네. 그래, 냉동식품을 좀 구매해야 되겠다. 이번에 냉동실에 먹을 것도 없던데. 어디 그러면 주문을 좀 해볼까? 또도도도도도도. 여보세요? 네, 여기 그 물만두랑 군만두랑 핫도그랑 피자랑 떡갈비랑 치킨너겟 좀 주세요. 1시간 후에 도착한다고요? 와, 요새는 진짜 빨리 도착하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뚝. 뭐야? 지금 설마 자는 거야? 아니, 근데 무슨 새가 저렇게 코를 걸고 자. 완전 웃기네. 뭐, 그래도 우리 집이 좀 편안하긴 한가 보다. 저렇게 잘 자는 거 보면. 그래, 너 좀 자면서 쉬고 있어. 나도 좀 쉬면서 배달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 근데 몇 시지? 이제 택배가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 어디 시간이... 엥? 1시간 훌쩍 지났는데 왜 아직도 택배 아저씨가 안 오나? 아, 빨리 음식들이 와야 요리를 할 텐데. 어디 언제쯤 오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야, 얘 아직도 자고 있어? 야, 너 진짜 잘 잔다. 잠깐만 있어봐.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아, 어디 택배 아저씨. 택배차 왔잖아. 뭐야? 아저씨. 아저씨? 뭐야, 아무도 없네. 잠깐 어디 가셨나? 아, 저녁 시간대 딱 맞춰서 요리하려면 지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나? 여기 냉동 창고 있다. 그래, 바로 여기서 가지고 가면 되지. 어디 우리 집 짐이 어떤 거일려나? 이건가? 어디? 이게 우리 집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갖고 나가면 되겠... 잠깐만.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지? 나가는 문이 없잖아. 저기요! 저기요! 뭐야? 설마 갇힌 건 아니겠지? 그래, 뭐 택배 아저씨 금방 오시겠지.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근데 점점 너무 추워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벌써 입김 나와. 맞다. 폰이지, 폰. 뭐야? 폰이 꺼졌잖아? 여기가 너무 차가워서 꺼졌나봐. 저기요. 살려주세요. 저 갇혔어요. 동네 사람들. 저 냉동창고에 갇힌 것 같다고요. 어떡해. 엄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없나? 뭐야, 여기 새가 있는데? 예쁘다.
어? 너는 왜 여기 있니? 쭉쭉쭉쭉쭉쭉 뭐지? 어 근데 되게 파랑파랑하고 되게 예쁘다 그치? 그러게 우리 이름 지어주자. 어? 그 근데 여기 물통까지 있나 본데 이거 어? 엄마가 키우려고 막 데려온 거 아니야? 이제 우리세요? 좋다 좋다. 쭉쭉쭉쭉쭉쭉쭉. 아 놀아달라는 거구나. 놀아주자. 아, 놀아주자. 술래 잡기 하는 거 같은데? 그때 그러면 누나가 술래다. 그래 나 수초새고 잡는다. 아, 도망치는 거야? 셋 도망쳐 도망쳐. 셋 육 이 1 잡는다. 어 뭐야 차 안 도망가는데? 뭐야 술래잡기 하기 싫어? 자꾸 저쪽을 가리키는데? 나가고 싶다는 건가? 그럼 나갈래? 응? 어디가? 냉동창고? 여기 왜 여기 왜 뭐 있어? 여기 안에 뭐 있나 본데? 그러게 뭐 안 보여. 기가 안 따. 안 보여. 어 잠깐만 근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무슨 소리야? 들어보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누구 왔나? 얘들아 얘들아 엄마야 엄마 얘들아 엄마 얘기 들려? 말 들리니? 뭐야? 엄마가 있는데? 엄마 얘들아. 여기 왜 있어? 엄마 얘들아 엄마가 여기 갇혔어. 아 맞다 거기 문 좀 열어줄래? 얼른 열어봐. 잠깐만 누나 열어봐. 안 열려. 왜 안 열리지? 내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잘 열렸는데. 너무 어떡하지? 차가워서 그런가? 엄마 내가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아빠한테 빨리 알았어 얼른 전화해봐. 뚜뚜뚜뚜 띠리링 띠리링. 준호 왜? 엄마 냉동 찾고 갇혔어. 냉동 찾고? 냉장고 말하는 거야? 아니 냉동 찾고 지금 위험해. 엄마 죽을 수도 있어. 엄마 죽는다. 아 그러면은 아빠 지금 빨리 갈 테니까 경찰서나 소방서에다 일단 신고부터 해. 근데 이거 지금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일단 신고하고 아빠 빨리 갈게. 그럼 아빠가 신고하면서 갈게. 일단 끊어 빨리 갈게. 얘들아 뭐래? 아빠 바로 올 때. 아 근데 엄마 진짜 너무 춥다. 엄마 입술이 파래. 어떡해? 어떻게 나 이런 거 안 배웠어 학교에서. 얘들아. 알겠다. 잠깐 기다려봐. 왜? 엄마 괜찮나? 엄마 아무래도 너무 추워서. 엄마 안돼. 엄마한테 나랑 가위바위보 하는 거 가위바위보 정신 차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뭐?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는데. 그래. 준호 딱밤. 딱밤 예약이야. 알았지? 거기 안에서 뭐 때리자. 진짜 이 와중에 엄마 이렇게 놀린다고? 엄마 내가 뜨거운 물 가져왔어. 나 그거 많이 뜨거워 보이는데? 아니야. 많이 안 뜨거워. 너 다쳐 빨리 내려가. 뜨거운 물? 너무 뜨거워. 얘들아. 너무 뜨거울 때. 열렸어. 문이 열렸어. 근데 엄마 여기 어떻게 나가지? 됐다. 불 꺼졌다. 많이 뜨거워. 문이 엄마 기다려. 이거 많이 뜨겁거든.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엄마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럴까? 됐다. 엄마 뜨거워. 구급차 불러. 화상. 여기. 됐다. 얘들아 고마워. 엄마 여기 화상 입었다. 그러게 엄마. 냉동 인간될 뻔했는데 갑자기 따뜻해졌지. 몸이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오늘 아주 다이나믹하다. 나 다행이다. 나았잖아 그치? 정말 고마워. 얘들아 엄마 진짜 얼마나 놀랐는데 사실 너희들 다시는 못 볼까봐 막 엄청 슬퍼하는데 너네 이렇게 해줘 너무 고마워. 내 새끼들. 엄마 응? 나
나도 들어가 볼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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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재밌겠다. 안돼 안돼 안돼요. 어. 뭐야? 왜? 안 춥잖아. 안 춥다고? 하나도 안 춥잖아. 뭐야? 되게 추웠는데 이거 봐 밑에 이거 얼음이 아니라 얼음인데? 어. 그냥 파란색 판인데? 그런 뭐지 왜 안 차갑지? 분명히 차가웠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차가운데 뭐야? 엄마 설마 어리광 물인 거야? 아유 진짜 엄마가 하여간 아니 어리광이라니 얘들아. 아니야 엄마 뭐 냉동창고니까 추운 척 좀 해봤어. 깨병이었구만. 아닌데 아닌데. 아 맞다 그리고 준우 아까 딱밤 예약이었지? 자 이리와. 어, 저... 딱밤. 어 얘들아 근데 엄마 여기 갇힌 거 어떻게 알았어? 아 맞다 여기 우리 집에 있던 파랑새가 자꾸 여기 보면서 짖더라고. 나가고 싶나 해서 문 열어줬더니 저기서 계속 울더라고. 어? 파랑새 그거 엄마가 아까 전에 새가 다친 거 같아가지고 집에서 좀 보살펴줬었는데 지금 왜 없지? 어디 갔지? 사라졌어. 어디 갔지? 뭐야 얘도 냉동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뭐지? 어딨지? 어 뭐야? 먼저 간 건가?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응 집으로 가보자. 집에 가보자 집에. 그러면 그 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되겠네. 어? 안 보여. 그러게. 물통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그 새가 엄마 목숨을 구해준 건데. 아 아쉽다. 우리가 기르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 우리가 이름도 지어주고 진짜 재밌게 놀아줄 자신 있었는데. 아쉽네. 여보. 아 많이 놀랬지. 왜 나온 거야? 아빠 괜찮아. 깨병이었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어. 여보 괜찮아. 여보 맞아 냉동 창고가 아니라 그냥 창고였어. 아니 아빠 창고도 냉동 창고도 온 창고도 냉장고도 모두 너도 들어가서 다 들어 아니야. 여보 괜찮아. 이거 뭐 얼굴 왜 이렇게 됐어. 아 나 괜찮아 여보 이제. 애들이 구해줬어. 우리 애들 똑똑한 거 알잖아. 아 맞다 아빠 엄마 화상 입었다. 어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뭐 여기 차가 뭐 여기 있네. 이렇게 있어 살짝 어 이거 새가 먹던 물이야. 여보 이거는 이 물 찔끔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차가울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괜찮아.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 나는 분명히 그 창고 안에서 추웠거든. 분명히 엄청 춥고 막 몸도 바들바들 떨리고 이랬는데 아니 거기가 냉동창고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나 봐. 그래도 아무튼 다행이다. 그래도 안 다쳐가지고 뭐. 아 근데 뚜르르르 어 뭐야 전화 왔네. 여보세요. 택배 아저씨 오셨다고요? 어 잠깐 나와보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물건 다 가져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뚝. 어 엄마 뭐야? 택배 아저씨 완전 화나셨는데. 나와보래. 왜? 모르겠어. 일단 나가보자. 응? 물건 덜 가져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닌가? 내가 주문한 건 다 가져왔거든. 일단 나가보자. 나가보랬으니까.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주문한 거 이렇게 딱 세 개 다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일이시죠? 아유 저기 그 저기 뒤쪽 창고 문 저거 당신네들이 저거 부셔버릴 거 아니야? 아 저희가 부신 게 그게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하하 이거 거짓말에 치시겠다. 창고 안에 CCTV 다 있어요. 아 CCTV 아니 근데 아저씨 그 아까 배달 늦게 오시고 그래서 제가 물건 가지러 그 창고에 가봤는데 문이 글쎄 닫혀서 잠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못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누가 남의 차에 함부로 들어가나요?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그 아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저 문값 물어내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얼마한테 물어봐 빨리. 얼마예요? 배상비? 지금 총 문 3개가 망가졌으니까 문 3개 값 하나당 100만원에서 300이요 300. 300이요? 300이요? 300이면 얼마야 그게 엄마? 엄청 큰 금액이지. 300이면 자동차를 하나 더 사겠다. 아저씨 이건 너무하죠.
아이고 당신네들이 모르나 본다. 이 트럭이 말이야, 이게 고급 브랜드야, 고급 브랜드. 그래서 비싸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문값은 물어드릴게요. 300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본사에 전화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아유 그래요.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엄마, 300이면 과자 몇 개야? 300개요. 어떡해. 아빠, 300이면 최신형 컴퓨터 살 수 있다? 이번 주 아침은 가지만 먹어야 되겠다. 가지 비싸. 가지 비싸. 그러게. 오일 먹자. 싼 거 먹어야지. 그럼 양파 먹자. 그래도 엄마가 살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왜? 뭐야? 이 반응 뭐야? 엄마 주도는 금기자. 주도 금기자. 소녀. 싸웁니다. 벌써부터 하고 있냐?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지. 야, 나까지 이뻐 보이네. 아주 그냥 누가 꽂힌지 알아볼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아니 새가 왜 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그렇게 하는데. 아, 붙여야 돼.